하고 거금도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저기 보이는 게 소록대교래요. 저기를 건너서 소록도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라이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록대교를 건너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손들어 갑니다. 손들어 보세요. 소록도로 들어왔는데 여긴 국립병원이 딱 들어오자마자 보여요. 보니까 자전거 타고는 돌 수가 없대요. 여기 전체가 아직도 병원, 소록도 병원, 국립병원이라 아직도 그 나병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못 타고 걸어서 한 바퀴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소나무 너무 이상하니 너무 잘해놨네. 걸어서 소록도를 한 바퀴 돌아보려고 하는데 저 앞에 먹구름 보이시죠? 비가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아서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금방 비가 막 내릴 것 같아요. 아, 지금 시원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나무 밑에서 지금 숨어서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아, 비가 잡히지가 않네, 근데. 아이고, 비가 내리는 거예요. 소록도에서 지금 비가 조록조록조록 엄청 많이 내리고 있어요. 소나무 밑에서 피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소록도는 굵은 비로 인해서 돌아보지 못하고요. 바로 거금도로 가려고 달리고 있습니다. 소록도에서 오는 자전거 길이 업다운도 심하고 아주 멋져. 와, 여기. 자전거 도로예요.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와우. 비아래도 참고해 주세요. 완전 추워가지고. 어깨를 여기까지 오는 걸 어깨를 한 것 같더니. 와, 너무 멋지다. 거금교에 들어왔습니다. 거금도에 딱 들어오니까 어마무시한 동상이 기다리고 있네요. 꿈을 품다. 무슨 뜻인지 이제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공은 우주다를 역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공은 우주다.
우와, 이 계단을 어찌 올라갈꼬. 길인지 뭔지 아무튼 별대 4단. 여기가 어디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요? 거금도입니다. 거금도. 섬이라서 어필이 많아요. 근데 바다가 너무 예쁘죠? 오, 이렇게 깨끗하고 예쁘고. 거금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돌았는데, 저는 남해하고 똑같이 동쪽으로 가니까는 산이 높고, 그래서 막 힘들게 어필을 했는데, 서쪽으로 돌으니까 이쪽은 뻘이에요, 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그 바지락 다 양식장. 뭐 집은 몇채안 되는데 양식장들이 많아서 여기는 다 부자일 것 같아. 지금 우리는 이제 저기 거금대교로 다시 저 위에는 차만 다니고 밑에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로 다시 이제 돌아갈 겁니다. 여기서 한 45km 되는 것 같아요. 전체 도로니까. 여기 뭐 둘레길 자체는 12km, 48km 해갖고 60km를 적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해변으로는 돌지 않아서 한 45km, 내 거로는 지금 52km니까, 총 52km니까 한 45km 도는 것 같아요. 자, 가겠습니다.